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서 많은 회사에서 그리고 많은 팀에서 목표는 입니다인데 더 이상 뭐뭐가 아닙니다. 오류 방지 그리고 반복 가능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반대로 이와 반대로 그것은 그 목표는 입니다. 창의성, 속도 그리고 명밀함, 예민함. 산업화 시대에서는 목표는 였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것, 무엇을? 변화를.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 오늘날 창의적인 회사에서는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입니다. 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실수를 만드는 것 또는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위험은 입니다. 실패하는 것, 끌어들이는 것. 탑 탤런트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을 실패하는 것, 신제품을 발명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혹은 환경이 바뀔 때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더 억누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신선한 생각을 뭐보다 가져오기보다 여러분의 회사의 수익,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이렇게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신선한 생각을 더 누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작은 실수들은 비록 때때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많은 작은 실수들은 도와줍니다. 조직이 배우도록 빠르게. 그리고 많은 작은 실수들은 입니다. 중요한 부분. 혁신의 순환의 혁신 주기 순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칙과 과정은 더 이상 아닙니다. 최고의 해답이 아닙니다. 교양악단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내버려 두세요. 지휘자와 악보는. 대신 결성하세요. 재즈 밴드를. 자, 여기서 이제 재즈 밴드를 결성하다라는 것은 촉진하세요. 변화를 조직 내에서. 이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는 많은 기업들의 목표가 뭐예요? 변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비유는 재즈 밴드를 결성하라는 이 비유는 그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이제 심포니 교향 악단에 비해서 이 재즈 밴드는 좀 더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하는 좀 자유로운 재즈 밴드처럼 규칙과 과정을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